안녕하세요. 훈민영입니다. 오늘은 이성을 잃다에 관한 영어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성을 잃게 되고 화를 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에어리저란 말이 있어요. 에어리저는 아레스라고 부르는데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태어난 전쟁의 신인데요. 로마에서는 이를 마즈라 불러요. 그 에어리저란 말은 이성을 잃어서 하니까요. 화를 나타내고 전쟁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저란 말은요, 매치다, 매저하는 망치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마치 망치가 때를 부수듯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마저는 전쟁의 신, 군신인데요. 화성에도 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왜 화성에 마저를 썼냐면요, 화성이 발견될 당시 화성 표면이요, 붉은 핏빛을 띠는 데서 이 말을 붙인 거예요. 이 일타란 말은요, 다시 아스모데우스란 말에 나오는데요. 아스모데우스는 정욕의 마신, 유혹의 화신으로 표현하는데요. 아스모 하는 것은 잃어 쉰다니까요. 이성을 잃고 숨을 쉰다는, 이성을 잃은 숨결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데우스란 말은요, 띄어서 눈에 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데이, 낮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태양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모데우스 하게 되면요, 정욕의 마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이요. 조로아스토기에서의 분노의 신을요, 아스마라 부르는데요. 아스마는 뭐라고,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성을 잃어 숨쉰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잃은 숨결을 표현하는 말로 분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라 말은 잃어. 그러니까 잃어. 길을 잃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도에서 벗어나다, 실수하다. 잘못하다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랑 동사를 쓰고요. 이것의 명사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라란 말이에요. 에러 하는 것은 이러 하니까요. 잘못, 실수 또는 과실을 뜻할 때이 말을 사용하게 되죠. 여기다가 in을 붙이게 되면요. inerrable 하게 되면요. 이제 에러가 하지 않는, 잃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틀리지 않는, 틀리가 없는 뜻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언을 붙여도 똑같이 unerring 하게 되면요, 과실이 없는, 잘못이 없는 또는 확실한, 아주 바르다라는 뜻을 가질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길을 잃고 이제 움직일 때요, errant란 말을 쓰는데요. errant는 잃는단 말이죠. 잃는단 말은요, 모험 찾아서 편력하는 또는 무예 수업을 하는 자를 뜻할 때 쓰는 말이고요. 정도를 벗어날 때도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errant 하게 되면 잃는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레티경에도 마찬가지로요, 잃어들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변하기 쉬운, 불규칙한 또는 변덕스러울 때 쓰는 말인데요, 괴짜나 변덕쟁이를 표현할 때도 이 레티경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에라에다가요, AB를 붙이면요, 어베런트란 말이 되는데요, AB는 앞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즉, 길을 잃고 앞으로 나가버렸다니까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어베런트 하게 되면요, 정도를 벗어남 또는 과실을 표현할 때이 말을 사용하게 돼요. 사람이나 동물이 발전기가 된다든가 또는 월경기가 되면요, 약간 이성을 잃게 돼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요, 에스트러스란 말인데요, 잃어들어서에서 나온 말이죠. 즉, 앙컷의 발전기나 발전 현상을 갖다가 에스트러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발전기가 되면요,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 호르몬을 갖다가 에스트로겐이라 부르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많이 들어봤죠?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라 하는데요. 여성 발전 호르몬을 뜻하는 말이에요. 간혹 보면요, 이제 월경기가 될 때요, 여자들이 이제 그 이성을 잃고요,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 발생되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처럼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의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성내다 뜻을 나타내는 말은요, 아이어란 말을 쓰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러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형 변화가 됐어요. 아이러컨트란 말이 나오는데요. 아이러컨트는 이러 기운다니까요. 화를 잘 내는 성급한 이런 뜻을 갖게 되겠죠. 이번에는요, 노여움의 날이나 최후의 심판일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Dies irae란 말인데요. Dies는 days란 뜻이에요. day, 날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irae란 말은 이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서 노여움의 날, 최후의 심판일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라틴어죠. 이번에는요,
레이스란 말이 있는데요. 레이스는 정신을 잃고 막 뛰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말이 됐어요. 경주나 서두름 또는 질주하다를 나눌 때 우리가 레이스 하잖아요. 레이스는 마치 우리가 1, 2등을 가리는 그런 경주를 할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요. 어원은 이르스에서 놓은 말이에요. 이번엔요. 이 이르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종교에 심취한 상태를 표현한 말로 사용되는데요. 하이어란 말로 사용돼요. 하이어란 말은 완전히 종교에 심취됐어요. 신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없으니까요. 신성하다는 뜻도 되고 성직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중요한 말들은요. 하이어 아키란 말인데요. 하이어란 말은 이르란 뜻이고요. 아키란 말은 일으켜란 뜻인데요. 일으켜는 통치하다 뜻이에요. 따라서 종교 통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데요. 성직자 계급 제도나 성직자 정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성직자 계급을 뜻하다 보니까요. 계급 제도나 분류 체계를 뜻할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이어 크러시 하게 되면요. 성직자 정치나 교회 정치를 뜻할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돼요. 또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하이어레틱이란 말인데요. 하이어레틱은 이르라니까요. 종교에 관한 신성하다 성직을 뜻하는 말이죠. 그때 틱이란 말은 되게 하니까요. 성직자의 또는 글씨체가 성룡이란 말인데요. 신성함이 이래서는 문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주 이집트에서 쓰는 초서체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걸 사용해서 마치 아주 신성한 어떤 글을 쓸 때 이 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어레틱 하게 되면 성직자의 글씨체가 종교에 사용되는 이런 뜻이에요. 이번엔 하이어로그래피 하게 되면요. 그래피란 말은 그려판다 뜻이니까요. 글자잖아요. 그래서 상형문자의 또는 상징적인 판독이 어려운 상태라는 뜻을 쓰기도 하고요. 상형문자란 말이 바로 하이어로그래픽이에요. 하이어로 펜트란 말을 쓰게 되면요. 펜트란 말은 밝힌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이어로라는 말은 종교적인 말이고요. 밝힌다니까 그 종교를 밝혀주는 거니까요. 교리를 해설하는 사람이나 재창자 또는 신비의식의 사제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돼요. 하이어로 포비하게 되면요. 하이어로는 그 말씀 드렸듯이 성직에 관한 이야기죠. 성스러움이란 뜻인데요. 포비하게 되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아레스의 아들이요. 포보스가란 그 아들이 있어요. 그 포보스가 아레스가 다리고 다니면서요. 포보스에게 온갖 악행을 보여주니까 포보스는 공포에 떨었어요. 포보스란 말이 포비아로 바뀌면서 공포를 뜻하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이어로 포비아하게 되면요. 하이어로는 성직을 나타내고요. 포비아라는 것은 피에 벗어났다 해서요. 도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론을 보면 공포증을 느낄 때 우리는 하이어로 포비아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제가 하이어로 아키라는 말을 쓸 때요. 성직자 정치란 말도 되지만 계급제도로 나타나는 말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급제도 안에요. 천사 계급이 있는데요. 천사는 아홉 가지 계급으로 이제 표현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1계급은 쉐러프란 말이 있어요. 쉐러프는 살라 피워 불타는 존재를 뜻하는 말인데요. 치품천사라고 불러요. 예, 불태우는 존재란 뜻이에요. 두 번째 천사는요. 2등급 천사예요. 체럽이라 불러요. 이 체럽은 우리말 추력, 추려낸다는 말은요. 고르는 지혜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품천사라고 불러요. 세 번째 이제 천사는요. 3등급 천사예요. 트론이란 말인데요. 트론은 들리운다, 들어올리셨다 하니까요. 자리를 의미해요. 왕관, 왕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좌품천사라고 불러요. 넷째 천사 계급은요. 도미네이션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모네이션은 담 안에 있단 말이니까요. 통치하는 담 안 내에 있다. 그래서 지배, 권세를 떠다는 말인데요. 주품천사라고 불러요. 다섯 번째 천사 계급은요. 버추란 말을 쓰는데요. 버추는 프러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러다만은 새파란 청년인데요. 새파란 청년은 힘을 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역품천사라고 불러요. 이번에는요. 여섯 번째 천사는 파워란 말을 쓰는데요. 파워는 잘 알다시피 뻗어나가는 힘을 나타내는 말로요. 능품천사라고 불러요. 일곱 번째 천사는요. 프린스 오브 팔러티란 말을 쓰는데요. 프린스란 말은 왕자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권품천사를 했어요. 권력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로 쓰는 거예요. 여덟 번째 천사는요.
아케인저를 쓴대요. 아크는 이렇게다 뜻이고요. 엔젤은 알려내준다는, 메신저를 뜻하는, 천사를 뜻하죠. 그래서 아크엔젤을 하게 되면요, 대천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홉 번째 천사는요, 그냥 보통 천사인 엔젤인데요, 바로 신의 메신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아홉 등급을 갖다가 하이어 아키라고 부르기도 해요. 후민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1회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